극단적인 수비 시프트. 원아웃 3루 1루에서 김재환과의 대결 박세웅 갑니다. 땅볼 타고 2루수! 유격수 맞춰서 잡았고 1루에 병살타 이닝 종료! 노아웃 2루 1루에서 전준우 끌어당겼고 3루간을 빠져나간 안타입니다! 자 2루자 3루 돌아 허물어 여유가 있습니다! 전준우의 1타점 적시타! 스코어 1대0 롯데가 오늘 기선제압에 성공하는군요. 이대호가 일단은 진루타를 만들었습니다. 원아웃 주자 3루 1루 끌어당겼는데 위험해요. 유격수 놓쳐! 김재호의 실책! 한 점이 들어왔고 원아웃 2루 1루 2대0이 됩니다. 그 1루 주자인 김재호 선수는 몸이 안 좋아서 그동안 시합을 안 나가 다행이에요. 네, 다행입니다. 2루 2루 땅볼인데 안치홍의 실책. 그래서 2대1 한 점을 헌납했고 투아웃 2루 1루 그렇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를 맞는 거거든요. 우익수 앞에 안타 2루자 3루더라 홈으로 오는데요. 백홈 홈에스 박건우의 우전 안타 2대2가 되는군요. 원볼 투 스트라이크 주자는 3루 2루 9번 민병헌 속 갖다 냈고 센터 쪽 안타입니다. 내야 전진 수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. 그리고 마차도 험에 세이브 2타점 적시타 스코어 4대2 민병헌이 오늘 경기를 다시 롯데 쪽으로 가져오는군요. 2&1 다시 감아돌렸고 이번에는 유격수가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만 높아요. 볼이 뒤로 빠지면서 인정 2루까지 베이스 주어집니다. 나 지금 오늘 김재호 선수 김재호 참 여러 가지 해줍니다. 네. 툭 갖다 냈어요. 중견수 앞에 타구를 떨고 넣습니다. 2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. 이대호의 1타점 적시타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는 롯데입니다. 스코어 5대2가 됐습니다. 원볼 투 스트라이크 땅볼 타고 이번에는 박진영이 잡았어요. 그리고 1루에 던지면서 처리합니다. 다행입니다. 이야 박진영 선수가 10일 만에 등판해서 노아웃 2루 1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는군요. 투아웃 1루에서 2번 페란데스 풀카운트 이 보세요 넘어갑니다. 공한개 이 파울 타구를 못 잡음으로 해서 또 공한개를 더 던졌고 네. 이게 또 홈런이 됩니다. 여기서 5대4가 됐고 투아웃 주자는 없이 네. 타석에 3번 오재일 투수 코치가 일단 마운드를 한번 방문하고 내려갑니다. 오재일만 잘 막으면 돼요. 됐어요. 됐네요. 센터 쪽 중견수 민병헌이 잡으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참 뒷맛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. 수고 많았습니다. 위원님 오늘 MVP 얘기해 주십시오. MVP? 네. 오늘은 MVP 김준태. 김준태? 김준태가 볼배합을 정말 잘했어 오늘은. 드러나지 않는 거겠지만 오늘은 볼배합을 굉장히 잘했고 또 물론 뭐 투수들이 잘 던져줬으니까 이겼는데 누구 하나 꽉 집기가 좀 그렇네. 그리고 준 MVP 김재호. 김재호. 저는 박진영 한번 가겠습니다. 와 박진영 좋지.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서 한 점도 안 줬잖아요. 한 점도 안 줬다는 네. 게 굉장히 좋은 건데 박준영하고 뭐 구승민, 김원종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승리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박세용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걸 잘 컨트롤한 김준태가 그래도 나는 제일 잘했다고 오케이. MVP. 내일 이제 롯데가 좀 승리해야 이제 위닝으로 가져갈 텐데 내일 경기 좀 어떤 전략 가지고 와야 될까요? 장원삼입니다. 내일 롯데는 롯데 장원삼? 비가 와야지 뭐 정지훈 김태희 네. 김태희 남편 그렇지 내일 비가 와야 될 거 네. 비가 와서 뭐 1강을 보여줘야지 1강을? 비룡이 나야 되나? 아니 비 안 오면 비 안 와도 일단은 왼손 투수가 올라온다는 이유는 왼손 타자를 쉽게 상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건데 부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오늘 또 아웃코스에 많이 당했거든 두산이. 그러니까 바깥쪽이 생각보다 약하네. 굉장히 약해. 얘들이. 원래 약했어. 근데 볼 배합을 이쪽 저쪽 갖고 가다가 이어도 터지는 건데. 근데 내일은 또 노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. 노리고 바깥쪽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. 그리고 수비 시프트가 이렇게 걸린다는 것 얘들이 또 생각을 안 하겠냐고. 그 계속 당하면 강팀 아니거든. 그리고 두산이 그런 팀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내일 내가 볼 때는 비가 오는 게 최대 상책의 경기가 아닐까 싶어. 야 제갈량의 남동풍처럼. 내일은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오고. 일단 피해가자. 다음에 하자. 10월에 하자. 10월에 하고 투수가 좋을 때 스트렐리나 뭐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 때 두산과 한번 붙는 게 좋지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두산은 내일 데뷔를 할 것이고 할 거야. 롯데는 또 거기에 또 역으로 또 데뷔를 좀 해야 되겠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
수고하셨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 5시에요.